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 영성 TV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브루스 디 알렌이라는 영적인 사역자의 이야기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 알렌은 매우 영적으로 익은 분이시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글쎄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당신의 심령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스스로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와서 말합니다. 저는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내 손이 하는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위에 있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어린이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사역을 원해요. 하나님은 시편 37편 4절에서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역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특정한 사역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곧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소원은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그 소원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채촉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꿈과 비전으로 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열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게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일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사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일은 하나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축복도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